국내 짚라인 중 가장 높고 긴 함양 대봉산 짚라인의 타워가 기울어지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지난주 보도해 드렸는데요. MBC가 이 대봉산 짚라인의 설계 도면을 확보했는데 기울어진 타워가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년 전 타워 공사 상황을 찍은 영상에는 부실 시공 의혹도 담겨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조물이 뽑히고 무너져 내린 함양 대봉산 짚라인 제1타워입니다.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두 동강난 타워 보조기둥. 칼로 자른 듯 절단된 기둥 구조물은 시공 당시 용접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MBC가 확보한 설계 도면을 전문가와 확인해 봤습니다. 애초 설계도의 보조기둥은 단일 구조물, 즉 용접이 없는 구조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4년 전 공사 당시의 사진을 보면 현장에서 용접이 임의로 이뤄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면상으로는 용접이 없어요. 그러면 용접이 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단일 부재를 썼어야 된다는 거죠. 타워 기둥을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에 고정하는 앵커볼트 공사에는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공사 당시 영상인데 앵커볼트와 구멍의 규격이 맞지 않자 작업자들이 임의로 용접해 구멍을 넓히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강도 저하를 불러와 기초가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타워가 기울어지는 이번 사태 때 앵커볼트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구멍을 임의로 넓히면 안 돼. 이게 이제 안 맞으니까. 용접으로 넓히는 거. 이거 완전 시공 불량이에요, 이거는. 공사 당시에도 현장 작업자들이 구조물이 엉터리로 제작됐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대작이라고 했던가. 발코락이를 만들었더니 이거 나왔어. 90% 이상을 손을 대야니. 이게 해먹겠냐고. 뿌리채 뽑힌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의 시공 방식도 아쉽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짚라인이 설치된 곳은 해발 1200m의 산 정상 부근. 동해가 예상되는 만큼 콘크리트 기초 구조물을 기둥마다 각각 독립하는 독립 기초가 아닌 4개를 모두 한꺼번에 받치는 온통 기초로 시공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독립 기초니까 이게 쉽게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온통 기초면 4개를 다 하는 하나로 묶어져가 있으면 변이를 좀 작게 받을 건데. 완공된 지 3년 만에 무너져 내린 함양 대봉산 짚라인 타워.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과 부실 시공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